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햇마늘을 제가 이렇게 좀 깠는데요. 이 햇마늘로 장아찌를 담아봅니다. 삼계탕 같은 거 먹을 때 잘 어울리는 고추장 장아찌 있잖아요. 그걸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혹시 집에 장아찌 같은 거 담아놓은 거 있으시면 그냥 고추장에 무쳐만 드시면 바로 그게 고추장 장아찌가 되는데요. 오늘은 그냥 바로 고추장 장아찌를 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근데 장아찌를 담을 때 먼저 매운맛을 빼려고 식초물에다 좀 담가 놓으면 매운맛이 좀 빨리 빠지거든요. 요게 식초물에 담가 놓으면 이게 마늘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게 보통은 묵은 마늘을 사용하면 그런 게 좀 생긴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해보면 묵은 마늘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제 제 지인분께서는 햇마늘을 까서 했는데도 초록색이 됐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그래서 그런 한번 실험도 한번 해볼 겸 해보겠습니다. 저온 저장한 마늘이 초록색으로 변한다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마늘을 까서 씻었거든요. 뚜껑을 덮어서 저온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저희 집 냉장고에 넣어놓겠습니다. 야채를 넣어놔도 그냥 어떨 때는 채도 얼거든요. 상추도 얼만큼 저온이니까 이걸 한번 넣어놓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저온 저장해서 장아찌를 담으면 초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고요. 이거는 냉장고에 넣겠습니다. 제 생각엔 혹시 빛을 받으면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두 가지는요 똑같이 담아서 빛을 하나는 보게 하고 하나는 빛을 보지 않게 하게 해보겠습니다. 자, 물 500ml에다가요. 자, 양조 식초를 100ml, 물 5개, 식초 1개, 식초물을 부어 놓겠습니다. 이거를 장아찌를 담아서 햇볕에다 일부러 내놓는 경우는 없잖아요. 그냥 주방에 그냥 이렇게 올려 놓겠습니다. 뭐 형광등 불도 보고 낮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조금 보고 싱크대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. 보통 빛을 받았을 때 초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고요.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주방이나 베란다 좀 어두운 곳에 좀 놔두긴 해요. 아니면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를 이렇게 싸놓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 저는 햇마늘로 장아찌를 담아서 초록으로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딱 5일 지났는데요. 요거는 햇빛 있는데 노출시켰던 거고요. 하나도 초록으로 변하진 않았습니다. 그러면 햇빛 있는데 이렇게 놔둬도 초록으로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은 건데요. 자, 이것도 전혀 초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. 식초물에 담가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한 거나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한 거나 색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자, 이거 냉장고에 지금 5일 동안 제가 보관했던 거거든요. 색이 가나 안 가나 또 봐야 되잖아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식초물을 따라내는 겁니다. 이게 매운맛이 좀 어느 정도 빠졌거든요. 근데 완벽하게 빠지진 않았고요. 약간 빠졌습니다. 또 이렇게 이 물은 덜어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물이 조금 싱거워졌을 것 같아서 식초를 두 스푼만 더 넣겠습니다. 차갑게 보관한 마늘에다가 식초물을 담가서 한번 놔둬보겠습니다. 이거 초록색으로 변하나 안 변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거 그냥 창문가에 놔둬보겠습니다. 네, 마늘을요 창문에다 지금 5일째 놔뒀는데요. 아,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 냉장고 넣어놨다가 해도 변한 건 아닌 것 같네요. 식초물 뺐던 마늘을요 네, 넣고 해볼까요? 고추장 넣고요. 버물러 넣겠습니다. 고추장만 넣고 버물러 놓으면 맛이 부족하니까요. 넉넉하게 넣으시면 돼요. 충분히 묻혀질 만큼만 넣으면 되거든요. 설탕을 좀 같이 넣고요. 약간 단맛도 나게 해서 버물러 놓겠습니다. 그런데 이거 지금 한번 먹어보면 좋은데요. 마늘 맛이 아직 매울 것 같아서 맛을 못 보겠습니다. 그래도 식초물에 한 며칠 담가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운맛이 좀 빠졌는데요. 이렇게 담아서 나머지 매운맛을 더 빼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좀 오래 걸리고요. 바깥에 두면 좀 빨리 될 수는 있는데요. 고추장은 보시고 이제 더 넣으시면 돼요. 고추장을 좀 넉넉하게 넣었습니다. 한번 여기다가 담아 놓겠습니다.
자, 이렇게 해주면 고추장, 마늘장아찌 됩니다. 백숙 먹을 때 이 마늘장아찌가 딱 땡기더라고요. 삼계탕 집에 가면 이거 나오잖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 눌러서 이렇게 실온에다가요 한 며칠 놔뒀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겠습니다. 다시 익혀야 돼요. 매운맛 안 날 때까지. 그러면 됩니다.